네, 이름처럼 아름답고 고운 바다의 도시 여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매니저 원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먼 여수까지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의 생컨도 재밌는 주제로 가득합니다. 1일차인 오늘은 전세계 스타트업 동향, 각계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의 시각을 담은 프로그램이, 그리고 2일차는 올해 생컨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2019년 여수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키노트 연사로는 한국까지 먼 걸음 해주신 레전드 캐피털의 박준성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전무님은 2005년부터 중국 현지 VC로 활동하시면서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이 세계 양대 유니콘 목장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봐 주셨는데요. 오늘은 현지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중국 유니콘 기업의 출현 배경과 그 성장의 시작점 전달해 주신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첫 스피커 박준성 전무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레전드 캐피털의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 유니콘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레전드 캐피털 회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경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벤처 캐피털 회사로 현재 71억 불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430여 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였고 이 중 78개 기업을 상장시킨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모회사는 레전드 홀딩이라는 회사인데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 계열사로는 레노보라는 IT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같이 만든 자료 유니콘 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몇 개의 유니콘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러한 유니콘 기업들을 만든 CEO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CB 인사이트라는 기관을 통해서 발표되는 유니콘 현황을 보시면 미국이 178개 기업으로 가장 유니콘 기업이 많고 중국이 그 다음으로 91개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후룬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발표되는 유니콘 기업 수를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202개 유니콘 기업이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기관에서 집계한 1위부터 10위까지 회사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후룬에서 집계된 많은 회사들이 CB인사이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로부터 분사가 되면서 VC 투자를 유치한 회사들은 이 집계에는 많이 빠져 있고요. 또 중국에서 요즘은 달러 펀드보다는 른민비 펀드의 규모가 더 커져 있습니다. 이러한 른민비 펀드 투자를 받은 기관들의 동계도 많이 집계가 되고 있지 않은 현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금융 분사된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네 번에 걸쳐서 20조가 넘는 제3자 기관에 투자를 유치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찡동 파이낸스라는 회사도 작년에 2조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이런 회사들은 현재 CB 인사이트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른민비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루팍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핑안 그룹에서 분사가 된 핀테크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CB 인사이트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222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금융 쪽, 그 다음에 엔터미디어, AI 클라우드를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하더라도 74개의 유니콘이 중국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 레전드 캐피털이 투자한 회사도 6개 기업이 있는데요. 올 1분기에는 또 10개의 유니콘 회사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전체 222여 개 회사의 분포를 보시면 전체 63%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10억 불에서 20억 불 사이의 밸류에이션이고 12개의 회사는 100억 불 이상의 밸류에이션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포를 보시면 가장 많은 기업들이 중관촌을 중심으로 한 북경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유니콘 기업을 만든 CEO분들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전드 캐피털이 투자 초기에 투자를 해서 유니콘이 된 기업들이 3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 기업은 이미 상장을 했고요. 16개 기업은 현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유니콘 비상장 기업들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 회사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쯔오예빵이라는 모바일 교육 플랫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서버에 올리면 몇 초 만에 그 문제 해결 방법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지금 중국의 초중고 학생들 1억 4천만 명이 이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MAU만 하더라도 9천만 명을 넘고 있고요. 작년 말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로부터 5억 불 투자를 유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은 바이두에서 인턴으로 시작을 하셔서 사내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북경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2015년에 바이두에서 스핀오프 되면서 레전드 캐피털이 A라운드 투자를 진행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다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넷이즈라는 인터넷 회사에도 또 분사가 된 회사인데요. 외국어 사전이라든지 번역기, 클라우드 노트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님은 칭화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하셨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연구원, 그리고 또 소후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2007년에 이 회사를 창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유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에서 독립계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로는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AWS라든지 Azure 같은 서비스는 중국에서 한 자릿수밖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은 화웨이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다가 텐센트 CTO 그리고 샹다라는 게임 회사를 거쳐서 이 회사를 2012년에 창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6년에 투자한 졸리치기라는 모바일 전자 상거래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100% 매출은 중동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뭐 의류라든지 신발 이런 제품을 중동 지역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작년에 또 10억 불이 넘는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이 회사를 만드신 분은 1982년생 아주 젊으신 분이시고요. 원래 이베이, 아마존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다가 2013년에 졸리치기라는 회사를 설립하신 분이십니다. 미국 구글이 하고 있는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서비스 중국판 이 포니 AI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저희가 2017년에 투자를 했고 작년에 또 17억 불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유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 대표님은 원래 구글에서 일을 하셨고 바이두에서 AI 프로젝트를 리드하시는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포니에를 설립하셨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1억 불에 넘는 투자를 유치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섹터에서 굉장히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바이톤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도 발표를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 대표님은 굉장히 특이하게 독일 분이십니다. 중국 남경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을 하시고 BMW 인피니트에서 일을 하시고 난 뒤에 2016년에 이 회사를 설립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 200여 개가 넘는 회사들의 대표님을 다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균 연령은 41세, 섹터별로는 연령이 좀 틀립니다만 의료 바이오 쪽이 가장 연령이 높고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것은 전자상거래, 블록체인과 같은 섹터였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인터넷 기업에서 일을 하신 분이 46%, 그리고 이전 경험으로는 주로 중국 기업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렇게 많은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출연한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금융, 엔터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섹터에서 200여 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각도에서 이걸 분석해 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환경,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핀테크에서 20여 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했는데요. 중국은 사실 지금 신용카드 보험률이 아주 떨어지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평균 3장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까지 그 중국의 신용카드 보급률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 지폐 문제도 아직까지 성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모바일 페이먼트가 소개된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 결제 규모가 중국 GDP의 3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중국 GDP가 13조 달러인데 작년에 결제된 규모만 하더라도 41조 달러가 넘고 특히 모바일 페이먼트의 이 침투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8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전체 시장의 95%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이런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는 이런 재래시장에서도 이런 모바일 페이먼트가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종합금융 서비스 이외에도 결제 송금에 특화된 회사 또는 자산관리 재테크를 하는 유니콘 회사들도 많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유니콘 기업의 출현 배경으로는 중국의 다양한 소비자층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현재 중국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자상거래 B2C 시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바바 그리고 京东이라는 회사가 70%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30% 시장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굉장히 최근에 시장 점유율을 누린 회사가 핀두어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회사가 상장하기 1년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회사는 북경 상해와 같은 1급 도시가 아니라 3, 4, 5급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저가의 제품을 공장으로부터 직접 판매하는 모델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낸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18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거래액이 95조를 넘고 있습니다. 매출은 2조 8천억 정도고요. 적자 규모도 아주 큽니다만 작년 7월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서 현재 시가총액이 25조가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3, 4선 그리고 5선 도시를 타겟으로 해도 이렇게 큰 회사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하나의 국가이지만 31개 성별로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재에만 특화된 회사 또는 식품에만 특화된 회사 또는 영유아 시장만을 특화한 회사 이런 모델만으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핀도도 이외에도 저희가 투자한 졸리치기라든지 샤인 같은 회사들은 해외 시장만을 타겟으로 해서 중국의 경쟁력을 이용해서 큰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 지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쪽은 요즘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무원이라든지 산업정보부에서 이런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특히 바이두의 대표님은 이런 정책 기반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에 있어서 하나 재미있는 점은 고객으로서 이런 특히 공항국에서 이런 AI 회사들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하이캉이라는 전 세계 최대의 이런 CCTV 회사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이런 이미지 인식 이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터 또는 빅데이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이 또 새로운 유니콘을 육성하는 다른 예로는 전기자동차 섹터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 보시다시피 판매가의 35% 정도의 할인된 요금은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AT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중국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이 배터리를 쓰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톤이라는 회사를 아까 저희 레전드 캐피털이 투자한 유니콘 회사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여기 보시다시피 왼쪽이 재작년 4월에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중국 남경시로부터 불화받은 땅이고요. 작년 말 시점에 이미 완공이 된 공장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톤이라는 회사가 중국 정부와 남경시 정부로부터 한국 돈으로 2억 불이 넘는 2천억이 넘는 이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바이톤뿐만 아니라
중국 각 지방 도시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런 전기 자동차를 육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 분야에만 9개 정도의 유니콘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들이 이 작업 생태계, 특히 유니콘 육성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로 시작을 했고 텐센트는 이런 메신저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높은 물류 쪽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만 작년 현황을 보시면 인터넷 IT뿐만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헬스케어 영역까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26개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 금액은 200억 불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센트는 40여 개의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해서 90억 불 이상을 또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데카콘 기업 100억 불 가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사실상 4개의 기업은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거나 계열사이고요. 또 텐센트 계열사 투자회사가 3개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다양한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런 중국의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을 보시면 상해, 심천, 그리고 홍콩, 신산반이라는 시장이 있는데요. 여기 심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심천 거래소 창업반이라는 시장에서 많은 이런 유니콘 기업을 상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기업이 많이 상장이 되고 있는데 알리바바, 뭐 JD, 바이두 이런 회사들은 모두 미국의 뉴욕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62개의 중국 기업들이 이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 2018년 사이에 10억 불 이상의 자금을 미국 시장에서 조달한 기업이 7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2014년에 250억 불 투자한 게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홍콩 거래소는 중국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라는 회사가 작년에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됐었고요. 또 그 위에도 메이투안이라는 미국의 옐프 같은 모델의 회사도 홍콩에 상장이 되어서 이 많은 자본 시장에서 유니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많이 유니콘 기업들이 또 상장되는 하나의 촉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에 상장이 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국 분쟁의 영향도 약간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에 홍콩에 다시 동시 상장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상해에 있는 커창반 시장에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시장은 작년 11월 시진핑 주석이 개설하는 것을 정부에 요청을 하였고 7개월 만에 새로 오픈을 한 새로운 자본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까지 상해 심천시장은 흑자를 3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내야만 상장을 될 수 있었는데 이 커창반이라는 시장은 적자 기업도 예외적으로 또 상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마지막 그 유니콘 출연 배경으로는 1조 원 넘는 밸류에이션에 투자가들이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같이 2017년, 2019년까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유니콘 기업 수 조사를 해보니 23개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17개 회사가 마지막 밸류에이션보다 높은 공모 가격으로 상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상해 심천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된 또 같은 기간의 회사가 20여 개가 있었는데 10개 기업은 또 수익률이 61%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시장을 다 합쳐서 봤을 때는 전체 시장의 63% 이상은 투자가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00여 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좀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선천적 자원이라는 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대기업에서 이렇게 분리가 된 분사가 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를 한 쪼에빵 같은 교육 업체 같은 경우에도 바이두에서 스핀오프가 되면서 바이두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고객 베이스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그래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회사들과는 좀 다른 많은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작업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회사는 저희가 흑수저 루키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회사들은 이제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했고 시간을 거치면서 뛰어난 하드웨어 설계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니콘으로 성장한 예가 있겠습니다. 바이트댄스라든지 세계 드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DJI,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1위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로열레 같은 회사들은 모두 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회사들이고요. 저희가 투자한 졸리치기라는 회사는 또 중동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유니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금수저 유형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들은 알리바바라든지 핑안 보험회사 또는 바이두 같은 회사들부터 스핀오프가 된 유형의 회사들을 저희가 금수저 유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세 번째 유형은 저희가 이제 날아가는 돼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샤오미의 그 대표님이신 레이준이라는 분이 좀 유명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 하신 말씀이 태풍의 입구에 있으면 돼지도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은 상대적으로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에서도 공유 경제 또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무인 경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키워드에 부합하는 회사들이 큰 투자를 유치를 했었는데 사실 하나같이 수익 모델이 없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오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 경제라는 이름을 걸고 북경대에서 창업을 했었고 무려 25억 불이나 투자를 받았던 회사입니다. 3조 가까운 돈을 유치를 했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거의 지금 도산에 가까운 상태이고요. 특히 최고 경영진은 최근에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사실 수익 모델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좀 무모한 확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광고에 많은 투자를 했었고 또 경쟁사와 가격 경쟁을 벌였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엑스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이런 그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디디라는 회사가 또 많은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수익성 모델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AI 연구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M&A를 통해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구축을 했고요. 또 지금도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올 1월에는 보험 관련된 라이선스도 취득을 하면서 금융 서비스 쪽으로 진출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으로는 중국 시장은 적자 기업에 투자를 해도 투자가들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징동이라는 회사가 2014년에 상장이 돼서 지금은 400억 불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창업 이래 14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번 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는 자금 조달을 못해서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을 하면서 연명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던 캐피털 투데이라는 회사가 177배의 수익률을 올렸었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이제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시장 규모도 크고 또 이런 리스키한 단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또 많은 유니콘 투자로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시장에서 스타벅스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럭킨커피라는 회사도 18개월 만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 작년 매출이 1억 1,400만 불, 적자 규모가 4억 불이 넘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장에 이르고 또 투자가에는 큰 수익률을 올려주면서 또 많은 화제를 모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중국에 있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날아가는 돼지에 해당되는 포지션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키한 단계에 있는 회사도 많이 있고 또 수익 모델이 없기 때문에 또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면 연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의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포지션에 있는 회사들은 역시 기술 장벽을 구축하거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확보 또는 마케팅 비용을 점유해서 수익성을 개선하는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섯 가지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많은 전통 산업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콘 기업들이 탈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점 또는 다양한 소비자층이 공존하는 시장이기에 3, 4, 5급 도시에만 포커스를 두더라도 또는 특정 연령에만 포커스를 두더라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특징 세 번째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섹터와 같이 정부의 주도적인 산업 지원으로 인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점 네 번째로는 중국의 인터넷 대기업인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가 이런 유니콘 육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다섯 번째로는 중국 국내 시장 그리고 홍콩 미국 시장과 같은 다양한 자본시장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상장을 함으로 인해서 또 투자가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조 원 없는 유니콘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해도 투자가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 여섯 가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해 주신 박준성 전무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예전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지 비교하는 재미가 쏠쏠한 세션이죠. 저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웅 센터장님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사실 저희 슬랙에서 이렇게 살짝 말씀을 주셨는데 아 이거 오늘 발표할 내용 너무 많은데 이거 20분 만에 어떻게 하냐고 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